반이 안 나오고 여기 반은 또 들어오고 불을 먼저 끄고 탈거를 할게요. 뭐가 많이 묻었네? 아, 차단기 내리고 왔고요. 여기서 보면은 컴퓨터에 연결된 커넥터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나사를 풀면은 이 기판이 떨어져요. 이쪽만 안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를 떼가지고 한번 볼게요. 마지막 거. 자, 이걸 떼어냈습니다. 자,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, 테스트하기는 쇼트 검사 모드.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약 3볼트 정도 전압이 나옵니다. 그 전압으로 이 LED를 테스트하는 거예요. 자, 하나하나씩 찍어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죠. 여기 두 개씩 병렬로 된것 같아요. 되고. 여기도 되고, 잘 들어오죠. 그럼 이쪽은 문제가 없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되고, 자, 요거 LED 불량이에요. 여기는 들어오는데, 여기는 안 들어옵니다. 자, 안 들어오죠? 요거 두 개가 병렬인데, 여기는 들어오고, 여기는 안 들어오죠? 요거는 불량 교체해야 되고, 그다음에 정상, 여기도 정상. 자, 여기는 양쪽 다안 들어오죠? 양쪽 다안 들어와요.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병렬로 이렇게 직렬인데 두 개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아예 끊어져서 전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럼 요거 불량. 요거 두개 때문에 이제 전체가 안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병렬이지만 이게 한 개라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정상이고, 요거 두 개가 불량이에요. 여기는 정상. 그다음에 얘도 정상. 정상. 결국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요 LED 병렬 두 개가 이제 직렬로 돼 있는데 이두개 때문에 전체 LED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요거 두개 교체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교체할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고 여기에 막 까만 점이 찍혀 있는 게 가끔 있어요. 그거는 탄 건데 까만 점이 찍혀 있을 때는 뜯은 김에 미리 교체를 해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기판에 보면은 그
5730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써 있죠. 요거는 LED 요 모델명입니다. 써 있는 기판도 있고 안 써 있는 기판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써 있어요. 이 기판에 사용되는 LED는 그 5730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. 2015년도 생산한 요 기판의 LED 5730. 이 5730 LED를 찾아서 교체만 해주면 돼요. 요거 이제 두 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사놓은 요 LED 요거를 사용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100개 들어있는데 한 3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하나 떼었고 자, 두 개 떼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테스트할 때 안 들어왔던 요거 하나 더 뗄게요. 자, 이렇게 세 개. LED 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납이 좀 묻어 있는 거는 요런 게 있어요. 요거는 그 납을 스며들게 해가지고 좀 뗄 수 있는 요런 게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납을 빨아들여요.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뗐습니다. 근데 제가 요 PCB 세척액은 없어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. 세척액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새 LED를 이제 새 LED 요걸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극성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주변에 있는 LED를 이렇게 켜봐요. 켜봐서 켜질 때 방향, 자 방향이랑 똑같이 돕니다. 켜지죠? 그럼 요렇게 아이고 반대로 그럼 요렇게 이 방향으로 붙이면 됩니다.
자, 이렇게 두 개를 붙였으면은 잘 붙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주면 돼요. 요 아래쪽은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니까 얘도 두 개 잘 들어오죠. 이렇게. 자, 이렇게 테스트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마지막 하나. 같은 방법으로 극성을 극성을 맞춰주고 자, 마지막 것도 했고, 그 다음에, 두 개 다 잘 들어오죠? 그러면, 여기 한 개, 그 다음에, 여기 두 개. 일단, LED 교체를 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교체한 LED, 요게 이제 두 개가 병렬이고, 이렇게 직렬이니까 이게 만약에 LED가 교체할 LED가 없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그냥 점퍼선 넣어 가지고 쇼트를 시켜도 이 전체 LED는 들어옵니다. 그런데 컨버터 용량하고 그 다음에 요 LED 개수가 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는 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요 LED도 그 피로가 누적돼서 구동이 안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한 요 LED로 교체하면 좋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요 LED들은 정상적인 LED는 지금 한 7년 정도 이제 구동이 됐죠. 그럼 얘네들도 피로도가 어느 정도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 LED를 교체하면 좋은데 일단 육안으로 봐서 여기 까만 점 찍혀 있는 이 LED들을 이제 교체를 해주면 수명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수 있어요. 다시 요거를 자, 이제 차단기 올리고 한번 켜볼게요. 잘 들어오죠? 원인은 그 LED 두 개 때문에 나머지 LED도 전체가 다 안 들어왔습니다. 일단 저렴하게 한번 고쳐봤어요.